전월 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 세신고제. 이 세 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릅니다. 전월 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전월 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 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의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월 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의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법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상승률에 비하여 2년 5%의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 세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한제를 만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2021년 6월까지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9,921만 원에서 6억 2,678만 원으로 25.5%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5,033만 원에서 11억 4,283만 원으로 20.3% 올랐습니다. 법 시행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필요한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매물 감소를 불러오고 신규 전세 가격을 끌어올려 매매시장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려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차법을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시행해서 순기능보다 역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에만 치중한 탓에 위로금 등 비정상적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93%와 한국 경제학자 87%가 동의하는 명제가 주택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규제로 임대료가 낮아지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여 주택 부족의 규모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가격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을 통해 가격 통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스크림의 개당 균형 가격이 $3라고 합시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원하죠. 만약 소비자연대의 로비가 성공한다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의 최고치를 법으로 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채택할 것이고, 제조업협회의 로비가 관철되면 법정 최저 가격을 규정하는 가격 하한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의 압력과 선거자금 지원의 영향으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격 상한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거나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상한이 시장 가격 $3보다 낮은 $2로 설정되면 가격 상한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 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죠. 따라서 가격 상한 2달러가 곧 시장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125, 공급량은 75이므로 아이스크림은 공급이 50개가 부족하게 됩니다. 가격 상한제로 인해 아이스크림 부족 현상이 생기면 부족한 아이스크림을 할당하는 방식이 자연히 고안됩니다. 선착순 배분 방식을 적용해서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같은 인종의 소비자들에게만 아이스크림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소비자들은 줄을 서서 또는 특혜로 싼값에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아예 사지도 못하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혁명정치가로 1793년에 프랑스를 공포정치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며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공포정치 기간 동안 파리에서만 약 1400명이나 처형이 이루어졌고 프랑스 전체로는 약 2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농작물을 위시한 각종 필수품에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인 때문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식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는 특히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은 우유 가격을 내리면 적자가 예상되어 차라리 젖소를 도축해 고기로 팔아버립니다. 젖소가 사라지고 우유 공급이 부족해져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유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비싼 건초 가격이 우유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해 건초 가격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건초업자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건초 생산을 줄이게 되고 건초 가격 또한 폭등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반값 우유는 오래가지 못하고 예전 가격의 10배까지 치솟게 되죠. 로베스피에르의 인기는 추락하고 결국 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가격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어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 경제 논리를 무시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악덕상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 가격 통제를 활용하기 쉽죠. 그러나 공급자에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면 그들은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가격 통제가 실시된 품목은 결국 공급 부족에 시달리죠. 그 결과 물건 값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